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FOMC 관련한 27일 이슈가 있는데요. 그 이슈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기아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0.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0.8%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 1,102원을 지금 이제 1,105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체감적인 부분을 느꼈을 때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가 권역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자,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금융 투자는 윈도 드레싱 효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지금 11월 달부터 꾸준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외국인들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자, 일단은 지금 지수를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 지금 고가 권역의 코스닥 시장이 지금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어때요?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것좀 힘들죠. 10월 27일부터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가 권역에서 일부 조정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정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97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1선 무너졌는데 그 자리부터 20선까지는 일정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더 조금 꺾여 내려오는데, 어제 오늘 빠진 것은 사실 큰 하락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이 원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고가 권역에 사셨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조금만 하락을 해도 심장이 들컹들컹 그릴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좀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하단에 있던 이 20선 자리, 한 307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지에 대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0선 정도까지에 대한 하락 자체는 조금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FOMC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FOMC가 과연 폭탄 던질까? 지금 또 언론에서도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이 계속적으로 이 FOMC가 뭔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FOMC 회의 일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월 달 같은 경우 26일, 27일, 그 3월 달은 16일, 17일이고 2월 달은 회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회의가, 총몇 번인가? 8번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옆에 있는 요 별표는 경제적인 전망을 하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큰 흐름 자체는 바뀌기 힘들다는 거예요. 점도표상에 큰 변화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3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는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그것은 언론이나 여론에 대한, 뭐랄까요, 일종의, 시장이 불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악성 루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다.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자,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금리가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단기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고, 다음에 이제 중기 금리, 그리고 우리가 10년물도 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현재는 금리에 대한 베이스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흐름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야 되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에 대한 큰 변화는 나타나기 어렵다. 지금에 대한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악재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 또는 거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빠지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잘못되거나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바로 기아차에 대한 조지아 공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1월 21일이었죠. 1월 21일날 먼저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 오늘도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 같은 경우 연속적인 상승대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가 좀 붙은 모습이었는데, 왜 이제 기아차 협력 공장, 바로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내에 다시 한번 개시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조지아주라든지 또는 옆에 있는 엘라베마주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많이들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진산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대원광역 같은 종목군들도 함께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됐던 기업들이 먼저 구형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슈가 됐었다, 그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하는 모습이고, SL도 보겠습니다. 자, SL도 상당 부분 올랐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고점이 한번 형성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것이 아진산업인데,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보이면서 오늘 이익실현 물량이 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거래량도 지금 상당부 나왔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대원광역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앞서 표현이 없었지만 저희가 이것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강한 상승세를 붙이면 오늘 하루만 15% 떴어요. 그만큼 지금 이 기아차 관련된 조지아 공장을 보유했던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익실현 물량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봤던 지금 현재 기아차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면 이제 대원광업은 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발굴했던 종목인데, 자,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돌 수 있고, 대신에 이 대원광업도 미국에 대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원 아메리카라는 법인이 바로 조지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자, 이런 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사실일 것인가 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썰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뭐 정의선 부회장도 아니고요. 이거를 정보를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다, 그건 힘들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불법 문자, 스팸 문자들이 많이 오면서 기아차에 이번에 인수를 할 것이다, 거기에 애플 관련해가지고 협력을 구성할 것이다,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하고 거기에 따른 장소 부품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지금 찌라시식으로 상당한 문자가 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일종의 썰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종의 썰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하나의 테마성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테마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신고가를 가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중장기라든지 또는 수익 관점으로 1주 내지 2주에 대한 시간을 봤을 때는 이때부터 하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앞서 봤던 차트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지금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상승을 했어요. 자, 대원광역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바닥 권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아차만 볼게요. 먼저 어때요? 기아차가 21,500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9,500원까지 상승했어요. 엄청난 주가적인 상승을 보여왔다는 얘기고,
자, 구형테크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 자리 매집이 17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400원까지 오늘까지 약 2배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하단에 보시면 이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노출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거래량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매도에 대한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것이 SL도 많이 올랐어요. 자, SL도 상당히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 실현 물량이 꽤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현재 기아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를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자, 기아차라든지 앞서 봤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2010년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전차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 자체를 이끌어 나갔던 시대였거든요. 자, 그때 종목군들이 보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특징이 바로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PR 밴드가 3배에서 약 4배 또는 6배 하단이었고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때 현대차, 기아차가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져서 2013년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는 추세적 흐름은 아직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애플카에 대한 테마만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종목군을 고를 때는 애플카라는 테마도 섞여 있으면 좋겠지만 그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플카라는 테마가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안 됐다, 협력 밴드 업체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까지 한 달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오로지 우리 개인 투자 다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은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 테마가 없어지더라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좀 더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테마도 함께 거기에 대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지 여부까지도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테마로 현재는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PR밴드 바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앞서 봤던 대원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진산업같이 아직도 하단에 있던 기업들도 우리가 발굴해서 들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 부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승도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자,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낙폭과대라든지 또는 저가 매수도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시장의 흐름 안에서도 실적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시장은 상당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신고가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격을 가장 먼저 보시면서 조금은 수익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변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매일경제TV, 뭐 MTN 방송,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뭐 서울경제TV에서도 제가 다 1등을 했던 전문가인데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매매 내역입니다. 그만큼 꾸준한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달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물론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익률, 그 높은 승률을 보여드리고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4개의 신고가를 다시 갔지만 12월 달에 미리 선점을 해서 지금 100% 이상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함께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마찬가지 12월달 뿐만이 아니라 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0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11월달에 신고가를 갈 수 있고, 6월달 했던 것들 또 7월달 신고가를 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발 앞선 투자를 함께 해 보실 분들은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앱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2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 전에 할인 이벤트 꼭 잡아가시고요.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404646번이나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는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자, 투자 트렌드 핵심 자료집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큰 2021년에 대한 흐름을 궁금하시거나, 또는 추천주와 주도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 프리미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상품을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